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.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도.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윤적윤입니다. 저는 구사불체로 데뷔를 해서 백작시공 낭만자객, 일반가의 기적, 해운대, 국제시장, 그리고 이번에 영웅까지 감독으로서 연출을 했고요. 제작한 작품은 히말라야, 공조, 그것만이 내 세상, 또 이번에 담보까지 많은 작품을 또 제작을 한 감독 겸 제작자 윤적윤입니다. 1998년도에 이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는데, 그때 저는 이제 셀러리맨이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한 달간 무급휴직을 이제 실시하게 됐습니다. 셀러리맨들한테는 한 달간 휴가라는 게 다시 평생 못 올 기회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였어요. 이 한 달 동안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만의 영화 한 편을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라는 거를 처음 이제 쓰게 됐어요. 구사불체란 시나리오를 신생영화사랑 계약을 했어요. 불행하게도 그 작품이 신생영화사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받기도 어렵고 감독도 안정해지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작가인데 이제 연출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꽤 이야기하면 얼떨결에 된 거죠. 제가 뭐 영화계에서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진짜 셀러리맨 5년 하다가 처음 영화 감독이란 게 이제 됐으니까 얼마나 떨리고 걱정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님들, 선배님들 찾아가서 내가 감독이 되는데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느냐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감독은 카리스마다. 감독은 절대 모르는 게 있어도 안 되고 또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있는 그 안에서 절대 카리스마가 없으면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다 너 무시할 거다.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.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내가 감독이 됐으니까 첫 번째 인생에서 처음으로 레디액션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근데 레디액션은 무조건 이제 소리는 크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은 스태프들, 저은 배우들, 크랭크인 날이니까 뭐 영화 투자자들 다 이제 현장에 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레디액션! 딱 이랬는데 옆에서 촬영감독님이 갑자기 컷! 이러시는 거예요. 아마 영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영화 촬영장에서 감독이 아니고 투자사, 제작자, 배급사 그 누가 와도 컷은 감독밖에 못해요. 촬영감독님이 컷을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촬영감독님이 컷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 구경하고 있던 뭐 투자자, 영화 관계자들 이제 다 난리가 났죠. 근데 저보고 이제 촬영감독님이 뒤로 잠시 와보라 그러더니 레디하고 난 다음에 필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액션을 해야지 연기는 해도 안 찍힐 거 아니냐.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. 사람들이 다 웃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. 감독이라는 게 마스터가 아니잖아요. 디렉터잖아요. 디렉터. 감독은 수많은 마스터들을 모아서 디렉팅을 하는 디렉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. 처음에 하다 보면 저 모르는 거 되게 많을 겁니다. 하지만 모르는 거 제가 아는 채 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. 이렇게 제가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다 도와주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 두사불체라는 작품이었고 이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 IMF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직장인들한테 무급휴직이라는 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.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제가 여행을 갔지 시나리오 쓸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. 두사불체도 메이저 영화사에 계약을 했으면 저는 그냥 작가로만 남지 감독의 기회는 저는 못 얻었을 거예요.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되게 원망스러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처해진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. 그게 나중에 또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처해진 상황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성공의 조건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주제 파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나쁜 의미의 주제 파악이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해요.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잘하는 수 있는 일에 그 일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. 그래서 과연 나는 뭘 잘할 것인가, 뭘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,
자기가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감독으로서 연출부들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친구들한테 뭔가를 시킬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딱 그 기대치를 기준을 100이라고 봤을 때 얘들 다 바쁘고 이러니까 이 시간에 일주일 안에 수정해오라 그랬으면 뭐 얼만큼 수정해오겠어요.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다 바쁜 거 알고 이러니까. 근데 기대 수준에 80도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110, 120 정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. 수정도 잘해왔고 많이 해왔고. 근데요 가끔씩 가다가 내 기대치보다 200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걸 정말 이 시간에 이걸 다 했다고? 이게 말이 안 되는데? 근데 진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내가 기대한 두 배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무조건 스카웃을 해요. 그리고 감독으로 입봉을 시킵니다. 학교 다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. 선생님이 뭔가를 줄 때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들도 교수님이 리포트 뭔가를 시킬 때 분명히 저 상대방이 나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대부분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. 아, 이 정도 해가면 아 칭찬 받겠다. 이거 들고 가면은 야단 맞겠다.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.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뭐 해운대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 영화 할 수 있을까? 코미디만 만들어 왔던 코미디 전문 감독 윤재균인데 관객의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영화 개봉하기 전까지는 소문이 재난 영화가 아니라 영화가 재난이라 그랬어요. 기대치가 한 100으로 정도 이제 봤을 때 다 놀래게 하고 싶었어요. 200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목숨 걸고 작업을 또 했었고 뭐 국제시장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는 200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영화 감독이 될까요?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께는 글을 쓰세요. 글을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영화 감독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고 또 설사 영화 감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쓰기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.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던 소설을 쓰던 일기를 쓰던 뭘 쓰던지 간에 내 생각이 글로 표현을 하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방송 PD가 될 수도 있고 글 잘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. 근데 글쓰기가 제일 힘들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감독이 되고 싶으세요? 그러면 글을 쓰세요. 다른 글 쓰다가 나중에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세요. 네,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